비율 깡패들만 나오는구만. 아유, 화사하네. 일단 날씨가 좀 변화함에 따라서 기분도 좀 상큼하게. 앞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머리 지금 생각 없어서? 아, 머리가 하트 모양이야, 이렇게. 아, 큰일 났다. 생각 없나. 어떡하지? 좀 가을 타는 것 같아가지고 옷이라도 좀 밝게 이렇게 입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밝게 입었습니다. 아니, 왜? 어떤데요? 어떨 때 느껴요? 눈이 좀 촉촉해지고요. 그리고 날이 좀 추워짐에 따라서 몽글몽글해져요. 몽글몽글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항상 우수에 찬 상태를 유지하게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가을 타나 봐. Baby, you're lonely, lonely, lonely. 지금 봐봐, 옆에 사람들 살짝 피해 다니는 거 보여? 얘 보잖아 지금 저 봐봐. 우리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면 그래. 약간 오른쪽 어깨 움츠러든다 이제. 저 때문에 저 때문인가요? 가을 타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갑자기 운동회 하나? 가을 와, 진짜 운동회 그래. 아, 내가 받아 보는 거야. 이제 운동회 하는구나. 가을 운동회잖아, 가을 운동회. 코로나 때문에 안 했잖아요. 네. 그렇지. 숨겨둔 아들 있는 것처럼. 제가 운동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특유의 감성이 있잖아요. 아, 맞아. 저 때는 무조건 김밥을 먹어야 된다고. 부채 춤추고 또. 그렇지, 그 박닥뜨리게 하고. 들려주고. 어. 콩주머니 만들고 해야 되는데.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 친구들과의 추억, 또 우정. 또 이런 분위기 속에 잠깐 잠겼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우와. 아이고. 언제까지 우리가 나누어도 하늘 거예요 인기 스타네. 인기 스타야. 아니, 어머니한테 진짜 인기가. 그러게, 진짜. 두 번째 남편. 네. 잘 지내셨어요. 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출출한데. 안녕하세요. 제 단골 분식집인데 진짜 맛있어요. 와, 미치겠다. 아, 김말이야. 미쳐버리겠다. 아, 저 오뎅 한 두 개만 좋아. 아, 먹고 싶어. 날쌔살해지면 너무 먹고 싶어, 저게. 아, 너무 좋아. 튀김 2인분이랑요. 떡볶이 하나 포장해주세요. 아, 근데 이런 떡볶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최고야, 최고. 아, 어묵 가야 돼. 아, 저거 너무 좋아. 아, 좀 퍼진 걸로 먹지. 아. 아. 아, 저 어묵통 살까? 아, 저거는 사야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맛있다. 집으로.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풍세권이었어요? 예. 아이고.
걸어서 2분. 아, 너무 부러워. 와! 팥이 이만큼 들어있어. 말도 안 되는 집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구웠을 때 알죠? 겉에 표면은 약간 까매. 그렇지. 비쳐가지고 약간 구멍이 들어있어. 거무스름해. 오. 맞아. 와, 좀 너무 정확하시다. 아, 알지. 우리 진드로미가 노래했다니까. 어떡해, 진짜. 야, 근데 이거는 진짜 플렉스다. 어머, 사장님 진짜. 근데 진짜 많이 느낀다. 저렇게 많이 넣어준 집 없어요. 네, 맞아요. 이거 봐, 시커먼 거 봐, 얘네들. 멍들었잖아. 어머.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단짠. 이건 맛없기도 힘들겠다. 아, 김말이 어떻게 김말이... 못 참아. 김말이 못 참아. 야, 저것도 당면 많이 들어갔네. 나는 오징어 튀김 제일 맛있다. 오징어 튀김도 좋지. 아, 최고죠. 고구마, 난 고구마. 아, 고구마도 맛있어. 아, 여기 괜찮네, 튀김도. 그러니까.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작품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 근데 다이어트 중에 분식은 쉽지 않은데. 네, 치팅데이. 아, 나 저거. 아, 어떡해. 이를테면 겉바 속촉이라고 하죠? 다 먹고 나면 그 끝에 바삭거리는 그래, 튀김옷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밀가루 전 끄트머리 같은 저거 맞아. 있잖아요. 오, 순삭이네.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좀 뭔가 웃음에 젖어있네. 머리 때문에 그런 거? 머리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아, 눈 찔러가지고 네, 진짜 거북불이 생기네. 네, 아, 그것 때문에.